이처럼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시설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좀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요? 설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15톤 덤프트럭 10여 대가 경적을 울리며 등장합니다. 줄지어 늘어선 덤프트럭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업장 앞마당은 오도 가도 못할 만큼 꽉 막혔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음성제천 구간 제2공구 현장 덤프트럭 기사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발주처인 도로공사를 찾은 겁니다. 기사 30여 명이 지난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3억여 원. 기사들은 발주처인 도로공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 지급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그 대책을 논하는 그 정도의 뺏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도로공사는 하청업체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업체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임금 체불에 대해 하청업체를 지자체에 고발까지 했다며 감독 소홀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밀린 임금 2억여 원을 받지 못해 지난 추석을 빈손으로 났던 충주의 또 다른 공사장 임부 100여 명도 설이 코앞인 지금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 오는 3월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26만 6천여 명에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근심은 새밑에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